프랑스는 50, 이탈리아는 50, 독일도 50. 그럼 우리나라는 며칠까요? 이번 주 숫자는 50입니다. 지난해부터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 중입니다. 도시부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줄이고 보호구역 및 주택가에선 시속 30km로 줄이는 정책인데요. 이미 덴마크, 독일, 프랑스, 이탈리아 등등등 많은 나라에서 시행 중입니다. 제한속도를 60에서 50으로 줄였을 때 덴마크의 경우 사망사고가 24%, 수준은 18% 감소했습니다. 우리나라의 경우도 속도를 50으로 줄였을 때 교통사고는 24%, 사고 심각성은 28% 감소했습니다. 속도가 느려질수록 제동거리는 짧아져서 교통사고를 피할 수 있고요. 보행자와 부딪혔을 때 중상의 가능성이 60km일 땐 92.6%, 50km일 땐 72.7%로 감소했기 때문이죠.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속도, 이제 도시부에선 50, 꼭 기억해주세요.